시작됐어. 안녕하세요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광양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수련회 왔어요. 수학여행? 수학여행이 왔어요. 오늘은 저희 수학여행 장소를 좀 보여드리고 저희 세범고 2학년 5반 친구들 인터뷰도 좀 떠보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첫 번째 타자가 저군요. 네. 세범고 2학년 5반의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전교 1, 2등이 저희 반에 있습니다. 와, 그러기 힘들지 않나요? 힘들자요? 전교 1등이 누구죠? 전교 1등은 수호고요. 네네. 1등은 전문가. 바로 짠. 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안녕? 태훈씨, 태훈씨, 저희가 왜 여기에 모여있는 거죠? 장기자랑. 네, 장기자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반은.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수호랑 현규도 보이네요. 현규가 무대를 하나요? 아니요,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기요. 저기요! 갈게요. 주경 씨 왔으니까 인터뷰 좀 해볼게요. 릴레이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임의로 한 명을 정할 테니까 그분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분한테 또 가서 또 칭찬을 드려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도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돌아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이제 칭찬은 누가 해줘요? 마지막 사람이요. 아, 네. 수진 칭찬 하나 해주세요. 수진 칭찬 해줄 거 너무 많죠. 우선 굉장히 배려심이 넘친 아이고요. 네, 굉장히 밝고 네. 그리고 또 되게 책임감이 있어서 힘든 내색을 많이 안 해요. 수진이를 말하는 건가요? 유나 씨를 말하는 건가요? 수진이가 곧 유나고 유나하고 수진이죠.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이 메시지를 수진 씨에게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고도 꼭 전해주세요. 아, 사랑한다고요? 네. 그럼 수아는 사랑하시나요? 아, 수아 아, 너무 사랑하죠. 수아 이럴 수 없어. 인터뷰 스타트 시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수아 사랑해. 빠이. 짠. 제 수진 씨에게 왔습니다. 수진 씨는 서준을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경 언니 저한테 뭐라 했어요? 그건 이제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수준 오빠는 칭찬할 게 많죠. 저희를 아주 잘 챙겨줘서 칭찬해.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칭찬해, 아주 잘했어.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를 웃기게 해줘서 칭찬해. 예, 그러면 제가 서준 오빠한테 잘 전해드릴 테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여신 수진이었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짠. 수진 씨한테 네. 이제 서준 씨의 칭찬을 들었거든요. 알 수 없는 거죠. 그거 이걸로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어요. 태훈이의 칭찬을 한다면 너무 에너지가 밝아서 항상 같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촬영장 분위기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태훈이가 저기 옆에 있는데 저쪽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서준이 주변은 네. 분위기가 좋지 않나요? 아니요, 저도 좋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별로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죠? 아주 좋아요, 아주 네네네.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태훈이한테 이제 인터뷰 잘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의 남자친구 태훈이입니다. 말투가 왜 그래요? 어? 저를 칭찬했다고. 아, 예. 아 저로 가주세요. 저희 인터뷰 중이잖아요. 학생분들 위치 잡고 앉아주세요. 이따 갈게요. 이따가.